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산양팔경 중 제1경이죠. 하선암에 가보겠습니다. 하선암 하면은 바로 남한강 상류에 위치하는 당량 남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. 지금 하선암 상부 중부 하부 다 보고 있습니다. 이쪽은 하산암의 안반이 있는 하부 부분. 그냥 마루 같은 바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.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저렇게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. 여기는 이 태계 이황승신께서 할 때 이쪽에 단장 군수로 계신 하선암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. 이황선생은 하선암의 절경은 봄이면 철쭉이 노을 같고 가을이면 단풍이 휘장갔다 하였습니다. 지금은 겨울이라 이 태계 이황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그거 증명하려고 그러면 언제 와야 된다? 봄이나 가을에 오셔서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. 주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갈대밭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선암의 바위와 그리고 이 마루 같은 큰 바위 형적이 쓰여 있습니다. 이것을 김삼족에게 첫 경성지입니다. 산양팔경의 제1경 여기가 기암이라고 이 조선 성종 때 인재강이 선암이라고 했던 이 하선암이 오늘날 하선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봄에는 철쭉이,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갈대가 겨울에 있습니다. 네, 먼저 오셔가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. 이렇게 오늘은 산양팔경 단년 1경 하선암에서 제 왔다와 함께 쭉 둘러봤습니다. 산양팔경 이제 7가지 갔습니다.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. 그거는 사이남인데 다음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